만화 속 최고의 명대사는 뭘까? 다들 전설의 농구 만화 슬램덩크는 알지? 한때 유망주였던 정대만구는 부상으로 농구를 포기한 뒤 양아치로 변해버렸는데 옛 스승인 안 선생님을 다시 마주한 순간 농구가 하고 싶어요라며 눈물의 똥꼬쇼를 시전하지. 그동안 애써 부정해왔던 대만군의 농구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그렇게 다시 농구를 시작했지만 2년이나 운동을 쉬었다 보니 금방 체력이 바닥나는 위기를 맞거든. 하지만 이때 미친 정신력으로 좀비처럼 버텨내면서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라는 또 하나의 명대사를 남기지. 진짜 멋지지 않아? 또 주인공 강백호군도 만만치 않은 명대사 제조기야. 안 선생님은 부상을 입은 백호군을 경기에 내보내지 않으려 하는데 이때 백호군이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난 지금입니다 라는 명대사를 날리지. 그리고 경기 마지막 순간에 앙숙이던 서태웅군의 패스를 받아 왼손은 거들뿐이라는 명대사와 함께 점퍼를 멋지게 성공시키며 아직까지 잘로 쓰이는 바로 이 명장면까지 야무지게 찍어버렸다고. 또 갓띵작 강철의 연금술사도 빠질 수 없어. 이 작품의 맨 처음 장면은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교훈에는 의의가 없다라며 꽤나 티같은 대사로 시작되거든. 근데 재밌게도 마지막 장면도 같은 대사로 시작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했는가임을 일깨워주지. 또 에드워드가 장녀 윌리에게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며 인생 반반씩 교환하다고 하남자 같은 고백을 시전하거든. 근데 윌리가 답답했는지 자기는 그냥 인생 다 주겠다며 돌직구를 날린 거야. 연금술사로서 등가 교환을 목숨처럼 여기던 에드워드가 산 앞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 순간을 담은 초울트라 명대사라고 할 수 있지. 환승연의 2에서도 나오니 테이에게 이 대사를 사용해서 고백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다음으로 명대사 하면 원피스도 빠질 수 없지. 원피스를 모르는 사람도 히르루크 박사의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라는 대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 깊숙이 총알이 박혔을 때, 천만에.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천만. 독버섯으로 만든 스프를 마셨을 때, 천만. 사람들이 잊혀졌을 때다. 심지어 한 대학생은 철학 수업에서 이 대사를 썼다가 A+를 받았다는 썰도 있지. 또 조로가 루피를 위해 모든 고통을 대신 받기로 선택하고 오지게 고통당한 다음 정작 동료들 앞에서는 덤덤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한 것도 사나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대사야. 그리고 우리들의 가슴을 적셨던 바로 그 장면, 목숨 바쳐 루피를 구한 에이스의 사랑해 줘서 고마워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엄청난 명대사인데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대사는 바로 이거야! 머리를 바꾸면 완전히 바보로 되는데 너 정말 괜찮겠니? 지식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 우정이야. 난 바보가 좋아. 바보긴 하지만 넌 소중한 내 친구야. 어? 에블렛.